그러니까 뭐 갑자기 오후에 소나기가 막 쏟아집니다. 어우, 굉장한 양이 쏟아져서 제가 잠깐 차를 몰고 뜨거운 제 차에 시원한 빗물 좀 맞으러 나왔습니다. 이렇게 봄에 가끔씩 한 차례씩 비가 한국에 비 오듯이 쏟아지네요. 이 알제리는 알제 수도도 마찬가지고요. 이 빗물, 이 처리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, 도로에. 그래서 조그만 비에도 도로가 물로 넘쳐나거나 도로 주변에 물이 고이거나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이렇게 한 번씩 비가 오면 이렇게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경우도 많고요. 또 도로 양옆으로 물이 고여서 물 튀김도 많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운전하고 이렇습니다. 하지만 비가 오고 나면 사막기후 지역이라 이쪽은 너무 상큼하고 좋습니다. 다들 비 좋아하는데 1년에 비가 몇 차례 안 와요. 진짜 손에 꼽을 정도의 비가 오기 때문에 비가 오면 사람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. 식수 공급도 마찬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또 아주 중요하게 기념하게 이 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. 잠깐 이렇게 나와서 있으면 뭐 좋습니다. 하여간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내 말도 그렇고 Salam alaikum. Ça va? Abbas? Yeah, Abbas. Chine? China. L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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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uri. Merci, merci, Chine. Be careful. Take.예, 조금 전에 여기 알제리 도로에 건물하는 잔달머리, 예, 프랑스에서 들어온 제도인데 군인이면서 각 도시에 주둔하면서 치안과 테러 방지를 담당하고 있는,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보안대, 기무사 뭐 이런 류의 부대입니다. 검문소에서 검문하고 물시 검문도 하고 그냥 차를 세워서 물어보기도 하고, 저 친구가 지금 저에게 중국 사람이냐고 물어보잖아요. 그래서 저는 중국 사람 아니고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,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다운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서 뭐 검문을 좀 오래 한다거나 뭐 자꾸 뭐 질문을 더 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여기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근로자들만 상대해봤기 때문에 다 가난한 근로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양 사람들을 보면 먼저 중국 사람이냐, 시누이, 뭐 차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저도 아랍어를 조금 하면서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웠던 단어가 뭐 안녕하세요, 감사합니다, 미안합니다도 있지만 나는 중국 사람 아닙니다, 한국 사람입니다 이 단어도 제가 급하게 배웠던 기억이 있네요. 하늘은 시커멓게 전체적으로 먹구름이 꼈는데 또 비가 갑자기 끊겼어요. 10분 동안 비 오고 갑자기 멈추고 또 좀 있으면 한바탕 쏟아지고요. 갑자기 멈추고 그리고 해 짱 나고요. 뭐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알제리에 이 비 오는 날은 진짜 우리나라 저 뭐
여우 시집 가는 날이라나요? 뭐 이런 식으로 잠깐입니다.